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생리불순을 겪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종엽 개건의학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지역의 30, 40대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 백신을 맞은 뒤 생리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오는 등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리가 시작돼서 당황스러웠고 양도 확 줄었어요. 최근 예일대, 의대 등 미국 공동연구팀이 미국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이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생리주기는 평균 하루 정도 길어졌고 한 번의 생리주기 내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경우 주기가 이틀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접종 후 찾아오는 근육통과 발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 환경적인 영향이 배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접종 후에 발열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그런 염증성 반응 때문에 생리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리불순이 단기간에 끝나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제산부인과연맹도 생리주기 변화가 8일 미만인 경우까지는 정상 범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리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는 백신 접종 후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 혈전증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종 후에 4에서 28일 이내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같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고 감춰졌던 그런 산부인과적인 질환, 근종이라든지 다른 내과적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외에서 접종 후 생리불순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상반응 항목에 월경장애를 추가했습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생리주기 변화를 경험했다면 백신과 생리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위해서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